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카티아의 수입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간단한 모델링을 할 건데요. 이 스케치로 들어가서 간단한 모델링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. 100, 100. 그리고 워크벤치 종료 해서 패드를 올릴 건데요. 이것도 한100 정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면을 지정해 줘야 되니까 한50 확인. 일단 이 가운데 면을 잡고요. 또 스케치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간단한 선을 그냥 하나 그려주겠습니다. 15. 워크벤치 종료 한 다음에 시작에 형상에 GSD 여기 보시면 저희가 주로 쓸 수입 기능은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. 일단 이 압출은 그냥 선 하나로 하는 수입 기능인데요. 이렇게 100, 60, 60 해주시고 확인. 다시 기회 디자인에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면 톱 모양 아이콘 하나 있죠? 스플릿이라고 써지는 거. 이걸로 이제 잘라낼 겁니다. 이렇게 수입 면을 클릭해 주시고 화살표를 아래로. 이 화살표가 그 방향에 있는 부분만 남긴다는 뜻입니다.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면이 깔끔하게 잘렸습니다. 이 수입면은 숨기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. 이 나머지 선도. 가장 간단한 수입 기능으로는 이런 기능이 있고, 다른 거좀 복잡한 걸 해보겠습니다. 선두 개를 쓰는 기능을 해보겠습니다. 얘도 없애버리고, 네, 됐습니다. 다시 또 이면으로 스케치를 들어가서, 이번에는 곡선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워크벤치 종료. 한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또 면을 하나 만듭니다. 확인. 그리고 이 면으로 스케치에 들어가서, 여기 또 곡선을 하나 만듭니다. 선과 점을 이 선과 점을 부합해 줍니다. 그리고 이 점과 가운데 선을 대칭 해주고 워크벤치 종료. 다시 시작. 형상의 GSD로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수입이라고 세 번째 아이콘이 있죠? 이 수입을 눌러주고, 다시 수입을 눌러주고, 프로파일은 이 선을 눌러주고, 가이드 커브는 안쪽 선을 눌러줍니다. 미리 보기를 하시면
이런 모양의 수입이 생깁니다. 확인을 해주시고, 그리고 이 수입면을 한 개가 아니라 층마다 한 5mm, 3mm, 5mm씩 층마다 만들고 싶으시면 두 번째 아이콘 오프셋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여기 곡면 화살표가 보이시죠?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이 화살표가 위에 있으면 위에다 면을 또 하나 만들고 아래에 있으면 아래다 면을 만듭니다. 오프셋은 한5 정도 주겠습니다.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5mm가 띄어져서 수입면이 하나 더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확인. 이렇게 수입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. 다시 기계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가시면 이건 하나 숨기겠습니다. 똑같이 수입면을 클릭하고 톱 모양 스플릿을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서 OK를 해주시면 이 수입면을 숨겨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입면을 따라 말끔하게 깎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 여러 개의 선을 쓰는 다중 수입이 있는데, 일단 그 수입면은 똑같습니다. 면, 가운데 면을 클릭하고 스케치를 합니다. 확인하고 선을 이렇게 그려주는데, 이 선과 이 점과 이 선을 부합해 줍니다. 그리고 역시나 이 위에 선과 점을 부합해 줍니다. 워크벤치를 종료하시고요. 이 면을 기준으로 스케치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도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. 이렇게, 그리고 역시나 이 선과 이 점을 부합해 줍니다. 이렇게, 그리고 이 점과 이 점과 이 가운데 선을 다시 이 점과 이 점과 이 가운데 선을 제한 조건으로 대칭 확인해 주시고 워크벤치 종료. 이 위에 면을 또 클릭하셔서 위치 지정된 스케치 똑같이 여기도 곡선을 그려줍니다. 이 선과 이 점을 클릭해주고, 제약 조건, 부합 해주시고, 이 점과 이 가운데 선을 클릭해주시고, 제약 조건, 대칭, 확인. 이제 나가서, 시작에, 형상의 GSD에 들어갑니다. 여기 보시면 네 번째, 다섯 번째 아이콘, 다중 단면 곡면 아이콘인데,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여기 보시면 창이 이렇게 뜨는데, 첫 번째 창에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주고, 여기 안내 축을 가운데 선을 클릭합니다.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수입이 생겼죠. 그러니까 선이 그
선을 여러 개 써서 수입면을 만들 때이 기능을 씁니다. 이 기능으로 주로 자동차나 전투기 같은 육학적인 모델링을 할때 주로 쓰는 기능입니다. 확인해 주시고, 이것도 똑같습니다. 깎는 건 파트 디자인에 가서 이 선을 클릭해 주고, 톱 모양 아이콘 스플릿을 눌러준 다음에 화살표를 깎을 면으로 해주고, 오케이. 숨기기. 나머지도 숨겨주겠습니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곡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조건을 안 주는데 이 밑에 면과 이 위에 면의 각도, R값은 다를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